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인형은 리뷰해드릴 인형은 원가보다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바람 엄마꼬리가 있고 솜사탕 같은 머리에 얼룩덜룩한 머리결 정제 인형을 갖고 있는 바로 예쁘게 생겼죠.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났는데 요 아이 이름은 캔디크림입니다. 옷을 미리 입혀놨어요. 근데 옷을 입힌 게 사실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틴 재질의 리본과 머리끈, 아니 머리핀, 그 다음에 하트 부분, 눈 색깔의 왼 오른쪽만 하트, 여기 밑에 똑같고 여기는 이제 하트 없고 얘는 분홍, 얘는 파랑. 근데 여기는 머리는 파랑 부분이 되게 많고 여기는 여기도 파랑이지만 분홍이 섞여 있고 왼쪽이 파랑이 좀 더 세고 가운데 노랑 분홍. 이 패턴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인형마다 어떤 건 여기가 뭐 노랑이 더 많고 뭐 이런가 봐요. 네, 이것도 아니 캔디 크림 되게 예쁘장하죠. 가슴팍에는요 이렇게 하트 문양으로 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예쁘장하게. 예쁘죠?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아이인데 저렴하게 구매한 게 일단 출생증이 없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거성만 있는 게 아니라 꼬리 와이어도 달려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보시면 얘도 구매한 지 좀 됐는데 배송이 이제 와가지고 지금 리뷰를 좀 해드려가지고 우리에게 리뷰를 해드려요. 얘는 구성이 좀 많아요. 제가 저렴하게 산 것뿐이지 원래 저렴한 인형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이마에 맞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센데 한쪽이 그래도 자세하게 세죠? 뿔이에요. 분홍 뿔 보라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보라 분홍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꾸밀 수가 있고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느냐 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다 자기 자유예요. 전 이렇게 할게요. 악마뿔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다르게 해야 예쁘거든요. 그리고 머리에도 자석이 있고요. 약간 독특한 솜인데 여기 자기들끼리도 붙고 솜인형이 원래 보통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자석으로 잘 안 둔단 말이에요. 다즐링이나 롤랜딩인가? 걔처럼 가발깅을 이렇게 자석을 넣는 걸 봤는데 이런 건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머리에 여기 뒤에인가? 여기도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예쁘장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위치는 잘 잡아서 예쁘게 모양 잡아주면 토끼 인형처럼 되게 귀엽고 깜찍한 악마 인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캔디크림은 여기 연두색, 민트, 분홍, 민트, 분홍 딱 맞춰서 잘 예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뭔가 나갑니다. 바지 안 입었어, 민망스. 옷을 버릴 순 없어가지고 일단 입힌 건데 사실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미카냥 걸 뺏어왔어. 미안해 미카야. 그리고 내가 다음에 더 예쁜 옷 입혀줄게. 약간 하이틴 재질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옷을 입혀서 좀 어울리게끔 만들었고요. 머리도 보시면 이렇게 아예 통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처음 봐요. 좀 독특한 솜인 것 같아. 예쁘장해서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드는 인형입니다. 양도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저렴하게 잘 구매했어. 소장각 아닙니까, 여러분? 핑크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최강일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은 이 인형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맞다. 이거 스타일링 아까 한 것처럼 잃어버리실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빼고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머리 리본은 제가 일부러 안 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줘도 돼. 근데 만약에 책상에 둘 거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 예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건 잃어버릴까봐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면 떨어져 바닥에 툭 떨어져서 잃어버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만 해놓고 지금은 빼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인형은 어디다 보관하나 하다가 이런 솜 같은 경우는
캐리어에다 보관해야겠어.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자석 부분의 머리카락, 안 쓰는 캐리어, 장난감, 다이소에서 샀던 거 여기다 보관합시다. 그러면은 눈부셔 눈색으로 돼 있어. 빛이 비춰갖고 눈부시네. 여기에 구름이 뿌리랑 꼬리 부분도 같이 두면, 아유 카메라 안 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꼬리 이렇게 하면 보관을 하면 되겠어. 이것은 이제 제 겁니다. 제 인형이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짜잔! 봉인 보관 됐습니다. 그리고 따바밤, 제가 얘만, 이 아이만 리뷰할 게 아니라서 다른 아이도 리뷰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곰돌이 모자 잘 어울리는, 아 다른 영상에서 또 찍으면 되니까. 다른 아이는 일단은 곰 모자가 잘 어울리는 한번 해보시죠. 우리 캔디 크림냥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이거 맨날 어울리는 애들이 많이 없어갖고 아무도 못 씌워줬는데, 씌워줘, 뭐 이거 씌워줘밖에 없는데. 머리 부분 허전한 거 치워주니까 나름 귀엽게 잘 됐는데. 잘 어울리니? 머리카락 등이 별로 안 어울린다. 그냥 벗어라. 그래 이게 최고지. 진짜 예쁘잖아게 생겼어. 제가 오늘 그래서 토미형을 오늘 리뷰를 좀 해봤어요. 되게 귀여워. 이빨도 이렇게 튀어나온 게 좀 매력적이고, 코도 이렇게 점코예요. 이 꼬리가 무엇보다 제 스타일이라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포인트 잘 잡은 것 같아. 출생증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출생증 있었으면 보관했을 텐데. 근데 이 가격이 뭐 거의 떨이로 샀는데 진짜 이뻐요. 여러분 화보감이야, 화보감. 눈동자가 진짜 대박이야. 썸네일이나 찍자. 어울리는 옷이 없어서 입혀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거지라서 아직은 옷이 많이 없다. 여기 뭔지 모르는 거. 이거 세, 이 블라우스 부분 확 집게 뭐냐? 아 뭐지? 말도 드나. 그 핀 배지? 아 그 뭐지? 아씨. 야 배지 배지 그냥 핀 배지 말고 배지로 고정도 시켜줄게요. 자꾸 풀려가지고 안 되겠어. 예쁘장하고 귀여운 거를 그냥 해줘야지. 핀패치 뒤지는 소리입니다. 뒤지는, 그냥 뒤지는 소리가 아니고 뒤지는 하이틴 스타일로 꾸며주고 싶어서 하트 모양으로 할게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쓸 일이 오는구나. 대체 언제 쓰나 했는데. 잘 어울리죠. 아, 들어가. 뭔가 인형 꾸며줄 때는 진심이 녹음이냐. 뚫어버려. 뚫어버려. 잘 안 뚫려. 옷이 너무 두꺼워. 아따워. 손가락 찔림. 살짝 찔림. 이렇게 하고. 막아주고. 아이고, 뒤에 거 잘 막아야 돼. 그래야 안 닫혀. 배진 다칠까봐 항상 걱정돼. 애기 때부터 엄마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항상 다칠까봐 걱정 안 쫄보 소금씨. 소금양 됐다. 귀엽죠? 아야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나름 귀엽게 하려 했는데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된 것 같아요. 옷이 두껍다 보니까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겹으로만 해서 해볼까요? 옷이 너무 두껍고 질겨요. 야, 안 뚫려. 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멜빵에다가 할까? 안 뚫려가지고 안 되겠어. 여기 집어넣고 멜빵에다가 해볼까? 멜빵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천이. 그나마. 아까 그 라이셔츠보다 확실히 잘 됐네. 모양 잘 잡고 뒤에도 훅 하고 막아줄게. 됐다. 이렇게
나름 잘 어울려. 그리고 아이스크 삐져나오니까 안에다 집어넣자 밀방하기. 끈 어깨끈 조심. 됐어. 계속? 애매한데? 여기 말고 좀 더 앞에다 두고 싶어. 뭔가 안 어울려. 저는 완벽주의자를 지칭하고 싶은 완벽주의 이지만 제대로 완벽하지 못한 소금이야. 영상이 길어지는 거 싫은데 영상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빨리 해버려. 됐나? 아유 구부러졌어. 힘줘가지고 부러지면 안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러지지 마라. 됐어. 나름 귀엽게 완성이 됐습니다. 처치 안에 들어가라. 됐어. 빠라밤. 귀엽고 깜찍한 캔디 크림 완성됐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면 남자분 같아. 여기는 일체형이라 떨어지진 않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 뚱뚱해 보이잖아. 경락 마사지도 해줬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꼬리로 인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